경제계 인사들의 동향을 알아보는 비즈피플 시간입니다. CJ제일제당은 CJ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인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바이오 공장에서 진출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재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다음 30년 도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클라우드 솔루션 토스트를 KB금융의 협업 플랫폼 클레용에 접목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우진 NHN 엔터 대표는 NHN 엔터테인먼트가 쌓아온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금융 서비스로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삼성전자와 공동 마케팅과 신상품 개발 등 장기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및 사회공헌 등 협력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금융그룹이 연말을 맞아 사회 소외계층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룡 대신금융회장은 전남 나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시설 계산원, 이화영화원 등을 방문해서 사랑의 성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